여보, 배고파, 밥 먹자. 홍이야, 누나가 밥을 안 차려줘. 근데 우리 일해야 돼. 아니, 도대체 일을 언제까지 시키는 건데? 뭘 언제까지 시켜? 나 일 시킨 적이 없는데. 자. 그럼 뭐야? 또 살려 사왔지. 아니야. 아니, 이게 또 뭐야? 맨날 용돈만 주면 살려. 홍이야, 이거 봐봐라, 이거. 이거 뭐야? 이게 스티커인가? 아니야, 이거는 우리 홍신님들이 갖고 싶다고 했어. 홍신님들이? 문방구 가면은 500원, 1000원에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 어, 이게 뭐야? 이건 바로 살리오 아크릴 스탠드. 이거 해달라고 하는 홍신님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들이 아크릴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거 같아. 그럼 이 헬로키티, 포차코, 폼폼프린, 도날드덕. 도날드덕은 없는데. 새로운 캐릭터인데? 아니, 여러분들 살리오에 오리 캐릭터도 있었습니까? 혹시라도 오리 캐릭터의 정체를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마이 멜로디, 쿠로미. 근데 나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했어. 애들이 어려. 근데 몸집은 베이비가 아닙니다. 아니, 제 손이 엄청 친구들 사이에서도 크기로 소문났거든요? 제 손바닥만 합니다. 우리 홍씨들이 아크릴 스탠드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커다란 아크릴 스탠드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몇 종이야, 총? 이거는 총 20장, 20종이에요. 근데 오빠가 저한테 용돈을 조금 줘가지고 10개밖에 못 사왔어요. 아니, 잠깐만. 내가 10만 원 주고 그걸 돈 다 썼단 말이야, 또? 이게 얼만데, 이게? 63,800원? 10개? 그러니까 나는 20개 사야 되는데 돈이 모자랐어. 그럼 더 줘. 그 돈을 10만 원을 주면은 6만 5천 원을 이걸 구매하면은 나머지 3만 5천 원이요. 밥 먹었지. 밥을 3만 5천 원짜리 밥을 드시니까 살 돈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인사 안 했다. 홍구 안녕하세요. 홍구 커플의 꾸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살리오 아이템 아크릴 스탠드. 자, 오빠 뭐 뽑고 싶어? 나는 여기 뽑고 싶은 거 엄청 많거든. 뭔데? 일단 네. 요즘에 제가요, 최애 캐릭터가 바뀌었어요. 어? 원래 시나몬롤이었잖아요. 네, 포차코로요. 포차코요? 왜 바뀌었는데요? 아니, 당연히 귀엽고 귀도 크고 눈도 파란 시나몬롤이 더 예쁜 거 아닌가요? 포차코는 약간 볼매. 볼수록 매력 있는 포차코의 매력. 근데 포차코 옆에 홍이가 있어. 어, 진짜 이거 비숑프리즈 아니야? 종류가 20종이나 돼서 그런지 못 보던 살리오 캐릭터들이 많아요. 갖고 싶은 게 포차코라고? 저는요 변치 않겠습니다. 저는 시나모롤, 한결같은 시나모롤. 아닌데, 한 며칠 전만 해도 폼폼프린 갖고 싶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 내장지방 닮아가지고 제가 바꿨습니다. 폼폼프린 여기도 있고요. 폼폼프린 여기도 있고요. 폼폼프린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왜 오빠가 가진 폼폼프린은 안 귀여워요? 근데 이거 아크릴 스탠드 맞겠지? 불길한 소리를 하고 그러십니까? 내가 사오긴 사왔는데 일본어로 쓰지 있으면. 저기요. 설마 박스 같은 거 아닙니까? 종이접기 아니겠지? 종이접기. 종이접기면은 여보 다시 가서 환불해오라고 시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거 뽑아볼까요? 저는 7번. 7번. 아, 행운의 숫자. 내가 뽑으려고 그랬는데. 요즘에 약간 1번부터 뽑는 거를 좀 안 하고 있어요. 왜요? 그냥. 자, 7번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을지가 궁금해. 과연 홍이 누나와 저는 포차코가 나올 것인가? 에? 에? 범범프리다! 근데 있잖아. 와, 신기하다. 너 원래 아크릴 스탠드가 이렇게 생겼나요? 아, 여러분, 저는 폼폼프린 이만 할 줄 알았거든요. 이게 뭐. 이걸 일단 뜯고. 오! 오! 뜯으니까 이거 여보. 낭비가 너무 심한데? 아니, 좀 크게 만들어주시지.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주셨대? 아니, 나는 크기가 큰 줄 알고 일부러 이거 사왔는데. 일단 한번 만들어봐요. 자, 그 폼폼프린을 놓고 지금 이걸? 네. 흔들자가 고장났는데. 잠깐만요. 홍이 누나님 잘못 사오신 거 아닙니까? 흔들 의자에 있는 청만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오. 별론데? 네. 아니, 있잖아요, 우리 홍시님들 원래 아크릴 스탠드가 이런 건가요? 제가 처음 사봐가지고. 이게 아크릴, 홍시님들이 원하는 그 아크릴 스탠드가 맞습니까? 이게 보시면은 폼폼프린이 일단 애기예요.
그리고 펌펌프린이요, 커다란 기저귀를 차고 있거든요. 펌펌프린이 배설량이 좀 많나 봐요. 엉덩이가 또 크고 아, 많이 먹잖아요. 어, 이건 왜 이거는 저거 받침대 왜 안 만드셨습니까? 나 그럴 줄 알고 아, 안 만들었어. 자, 다음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불길한 기운을 몸에 지니고 다니지만 어? 행운이 있는 남자죠. 4번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펌펌프린만 안 뽑으면 돼요. 솔직히요, 뭐 인간적으로 네. 지금 이거 두 개째 뽑았는데 중복 나온다는 거는 뽑기 컨셉 접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 있다는 겁니다. 아, 당연합니다. 안 나올 자신 있습니다. 펌펌프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아유, 깜짝 놀랐다. 오, 여러분들 10년 감수했습니다. 아니, 근데요, 똥손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들을 엄청 많은데 하필 배츠마루를 뽑았어. 배츠마루 좋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짜잔! 아기 배츠마루 완성! 그래도 뭔가 아기 배츠마루라 그런지 좀 더 귀엽긴 한 것 같아. 약간 어른 배츠마루보다는 조금 더 귀여운 것 같습니다. 지금 배츠마루가 손에 딸랑이 같은 거 들고 있고요. 지금 쭉쭉이를 하고 빨고 있어요. 오빠 검은 옷 입고 있으니까 배츠마루도 닮았다. 왜 전 다 못생긴 것만 닮았다고 해요? 저는 근데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닌가 봐. 홍시님들도 다 나 그거 닮았대. 한겨동! 자, 배치마루 움직인다. 폼폼프린 움직인다. 오, 너무 많이 움직여. 어지러워. 요런 식으로 갖고 놀면 되는. 쓸모없는 거를 왜 사왔냐고! 저는 10번 뽑겠습니다. 10번! 10번! 넘버 10! 아, 제발 여기에서는 포차코가 꼭 나오게 해주세요. 하? 에? 꼭 뽑아도 인기가 진짜 제일 없는 뭐 누구였더라 이름이? 턱시도 쌤. 턱시도 쌤이 왜 턱시도 쌤인지 알아? 직업이 선생님이라서가 아니라 이름이 쌤이래. 나는 턱시도 쌤이 직업이 선생님인 줄 알아서 턱시도 쌤! 이래 친구들이 이렇게 부르는 줄 알았어. 턱시도 쌤! 짜잔! 턱시도 아기 턱시도 쌤 완성! 지금 나팔을 하나 들고 있거든. 그 친구들이 자고 있을 때 일어나라고 소리쳐주는 약간 아침에 우는 닭 같은 느낌이랄까? 닭 아니야, 펭귄이야. 어? 같은 조류잖아. 자, 다음 제 차례입니다. 6번. 아, 그럼 거기서 또 안 좋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빰빰, 빠라밤. 아!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지금 여기에 약간 저 몰래카메라죠, 여러분들. 카메라 있지, 저기에? 없어, 여기 앞에 세대 있잖아.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진짜 제 어렸을 때 엄마가 어디 한 켠에 장롱 속에 꽁꽁 숨겨놓은 어렸을 적 사진 보는 느낌입니다. 오빠 이름 교동이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더 인기 많아질 수도 있어. 홍구! 안녕하세요, 홍구 커플의 교동입니다. 아, 잠깐만, 그러면 홍교 커플이네. 여기를 보면은 지금 저희는 요런 밖에 못 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말을 뽑고 싶다고요, 이 말. 제가 그러면 말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 차례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뭔가 말은 2번. 말, 말처럼 생겼다, 얘, 그치? 아니, 아니? 5번. 왜? 몰라. 네, 뭐 홍이 누나가 뭐 얼마나 잘 뽑겠습니까? 한교동. 뽑았습니다. 아니, 왜 자기만 좋은 거 뽑아? 봐봐, 나는 다이아손이라니까. 홍이 누나가 홍이를 뽑았습니다. 가끔 홍이 언니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홍이 누나의 뜻은요, 저 사람 이름이 홍이가 아니라요, 저희가 키우는 홍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의 누나가 홍이 누나라서 그냥. 왜냐면요, 홍이가 수컷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홍이의 누나에서 홍이 누나. 홍이 수컷인데 잘렸어요. 근데 홍이야. 또 아쉬운 게 우리 홍이, 귀여운 홍이 닮은 친구를 뽑았지만 이것도 요람을 타고 있습니다. 아우. 말을 타는 거를 갖고 싶은데. 설마 말 타는 거는 막 쏙 빼놓고 또 사온 건 아니겠습니까? 홍이 누나님? 저 온다. 지 얘기하니까 와. 홍이야, 너 여친이야. 오, 차도남. 여러분들 이렇게 다섯 개를 모았습니다. 이 친구가 제일 예쁘고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9번을 하겠습니다. 오, 말이다! 봐봐. 진짜 신기하다. 말을 뽑은 것까지 정말 좋았어. 근데 그 말 옆에
개구리가 있네. 아니 왜 자꾸 눈이 그렇게 큰 친구들, 자기 닮은 눈을 가진 친구들만 뽑아요. 와, 캐로캐로 캐로피가 그 날씨 인형 그 반지 같은 장난감을 들고 있어요. 이거 약간 우리 홍아지가 이거 좋아하면 미치는 장난감 모양입니다. 아, 나도 이제는 말을 뽑아야겠어. 이제 여보도 하나 말 뽑아줘. 내가 말을 뽑았으니까 여보 닮은 말을 하나 뽑아주세요. 2번. 2번 갑니다, 홍해 누나님. 과연 홍해 누나는 목마탄 포착고를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목마가 목마요? 목마 아닙니다. 아, 또 요람이래요. 무슨 색이야? 오, 근데 처음 보는 색이다. 카스테라색, 하늘색. 요 설마 시나모롤! 아, 포착고다! 와, 포착고 진짜 귀여워. 저는 저 입고 있는 저 민트 색깔 옷이 좋아요. 약간 그리고 이거 오리. 오리 꽥. 장난감. 장난감은 하나씩 다 들고 있네요. 오, 여보, 그래도 지금까지 중복이 하나도 없다는 게 나 전 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 귀엽다. 포착고. 포착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포착고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 지금. 자, 제 차례입니까? 자, 세 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개의 모든 게 결정이 나게 됩니다. 과연 목마 포착고나 시나모로를 우리는 뽑을 수 있을 것인가? 드디어 1번을 한번 뽑아볼게요. 1번. 1번이 이렇게 늦게까지 안 뽑힌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원래 주인공은 늦게 등장하는 법입니다. 뽀뽀, 뽀라밤. 시나모로! 간만에 좋은 걸 뽑았습니다. 시나모롤도 진짜 귀엽다. 일단 시나모롤 가지고 있는 장난감부터 너무 예뻐. 시나모롤이 안 그래도 귀여운데 애기 시나모롤이 더 귀여워. 근데 내가 좋은 생각이 났는데 우리 요람에 안 태워도 그냥 세워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해도 예쁘다. 이렇게 전시해도 여러분들 예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요람을 태우겠습니다. 무슨 요람 페스티벌이니? 제가 갖고 싶은 거는 다 뽑았어요. 시나모롤이랑 포착코랑 뽐뽐풀이니요. 제가 갖고 싶은 것들과 오빠 닮은 것들로 나눠지겠네요. 예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나 닮은 것. 마지막 두 개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3번과 8번. 우리 하나씩 해볼까요? 저 8번 할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뜯고 시원하게 마무리 지읍시다. 하나, 둘, 셋 한번 공개하자, 우리. 하나, 둘, 셋! 땡! 오, 마이오! 나는 송이 나왔는데. 역시 마지막까지 저희 실망을 시키지 않군요. 똥손이라는 거를 이렇게 매일매일 인증을 해줍니다. 자기가 먼저 골라놓고 종복을 뽑았어요. 똥손은 똥손인가 봐요. 똥손 아니거든요. 아니라고도 이제 말하기도 부끄러울 거야. 네, 맞거든요. 아, 여러분들 이 마이멜로디 보십시오. 마이멜로디가 아기 마이멜로디라든지 귀가 좀 작아요. 안 올라갔어. 아, 원래 귀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마이멜로디가. 귀가? 귀라서 아직 귀에 힘이 없는 거야. 아하, 홍아지는 왜 귀가 내려가 있습니까? 원래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아, 원래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네. 하! 짜잔! 근데 그거 아세요? 목마는 한 개밖에 못 뽑았다는 거. 아니, 여보,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왜? 댓글에 살리오 스탠드를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난리가 났어. 내가 저번에 살리오 스탠드 했었잖아. 근데 그게 홍씨들 마음에도 쏙 들었나 봐. 근데 그중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 홍이 언니, 그 살리오 스탠드가 아닌데요. 아, 맞아. 내가 저번에 사온 거는 홍씨분들이 원했던 그 스탠드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여보는, 홍이 누나님은 왜 맨날 이상한 살리오 스탠드를 사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살리오 스탠드를 사왔어. 아하! 우와! 홍시님들이 말했던 그 살리오 스탠드가 바로 이겁니까, 여러분들? 홍시님들 맞나요, 이거? 이거 요즘 유행하는 살리오 스탠드라고 해서 요 스탠드를 사왔습니다. 이것도 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홍시님들이 원하는 게 이거 맞는 것 같아. 근데 얘도 막 일본어가 적혀있다. 제가 듣기로는 홍시님들이 원하는 살리오 스탠드는 CU에서도, GS에서도, 편의점이나 아트박스 여기저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살리오 스탠드라고 분명 그랬거든요. 헐, 망했다. 나 이거 CU랑 GS에서 안 샀는데? 아니 그럼 또 어디서 사왔어 이거를? 홍이나가 또 홍시님들이 원하는 살리오 스탠드가 아니라 또 이상한 걸 사왔다고요? 근데 이것도 엄청 귀여운 아크릴 스탠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살리오 스탠드 잘못 사온 홍이 누나. 아니야, 근데 이게 더 귀여울 수도 있잖아. 한번 뜯어봐야 알겠죠? 아, 여러분들 인사를 까먹었습니다. 홍구! 안녕하세요, 홍구 커플의 꽃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뽑아볼 뽑기 컨텐츠 홍이 누나의 잘못 사온 살리오 스탠드. 네 그거 알지. 전화 뭐 오히려 잘못 사는 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어. 멋있는 말 쓴다. 뭐 설마 몰라? 뭐라 그랬어? 전화위보. 전화위보? 야 홍이 누나가 사자성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몰라 오빠? 알지. 전화하면 이제 복이 온다. 여보세요? 네 홍이 누나가 오늘도 살리오 스탠드를 잘못은 이게 색깔이 같다고 저번 거랑 같은 스탠드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포일로 싸져 있는 걸 보니까 저번처럼 또 살리오는 이만하고 이 겉에 남는 테두리는 이렇게 큰 거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약간 캐릭터들이 엄청 크다 그랬어. 오 진짜 이만한 크기면은 진짜 손바닥만한 살리오 스탠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넘버링. 그렇게 돈을 쓴 사람 처음 보네. 내 맘입니다. 자 그럼 몇 번? 오늘 잠깐만 오늘 며칠이야? 오늘은 17일입니다 그러면 나는 9번. 아니 여보 왜냐면 5월달이잖아. 알았습니다. 그러면 홍이 누나님 5번을 뽑았습니다.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어? 잠깐만 카드가 있는데? 이거 내가 좋아하는 포켓몬 카드 그런 거 아니야? 봐봐. 설마 살리오 카드? 봐봐. 귀여워. 뭐야? 얘 왜 이렇게 생겼냐? 뭐야? 아니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마이멜로디가 몸이 커. 어떻게 된 거야? 마이멜로디는 원래 거대한 머리에 몸은 이만해가지고 약간 하 포즈로 있다고 항상 마이멜로디는. 이거는 오빠가 마이멜로디 옷 탈진 거잖아. 카드는 그렇다고 치자. 설마 이 안에 든 것까지 사람이 들어있겠어? 그러면 네. 카드가 마이멜로디니까 얘도 마이멜로디 스탠드겠다. 그치? 이게 뭐야? 아니 마이멜로디 사람도 아니고 약간 마이멜로디 필통 같은 할게요. 느낌입니다. 아니 그리고 보세요. 마이멜로디는 이렇게 귀가 긴 토끼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 친구는 양입니다. 지금 귀가 이렇게 작아요. 짝퉁 사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살리오 정식 라이센스 받은 제품이에요. 도쿄에 살리오 랜드 있잖아. 근데 잠깐만 제가 지금 나무 뽑아갔어요. 홍아지 식목일은 4월 5일이란다 왜 나무를 자꾸 뽑아가니? 너 에펠탑 가로등을 그렇게 먹고 먹으면 되니 안 되니? 아니 이제 레고를 저기 뽑을 수 있기 시작했어. 아 이제 뽑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어떡하냐? 저기 홍아지 저기 너, 자네가 있어요 저기. 너 이 나무는 왜 뽑아놨니? 레고 뽑을 수도 있어. 야 이제 끼우는 법만 알려주면 되겠구나. 아 사람 마이 멜로디라니. 근데 보다 보니까 좀 매력이 있긴 하다. 정상적인 마이 멜로디가 안 들어있다. 진짜 제대로 잘못 사온 것 같은데 나? 뭘 사온 거야? 아 진짜 어떻게 설마 다른 제품들도 아니야. 다른 제품들은 안 그럴 거야. 이게 이 총 20종이 있다고 그랬거든? 네.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10개만 사왔어요. 하나에 얼만데? 6천. 아니 그 6,380원이나 주고 샀다고요? 아 근데 카드도 들어있고 좀 괜찮긴 한데 참 괜찮은 카드가 들어있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몇 번입니까? 이거는 1번입니다. 오늘은 중복만 안 뽑아주시면 돼요. 중복만 안 뽑으면 돼요? 네네네. 하긴 이런 애들을 10마리 중복으로 뽑으면은 두절. 자 다음 제 차례입니다. 저는 7번 행운의 숫자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희 누나가 정말 돈을 버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군. 에? 설마 본분 부린? 자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헬로키티가 손가락이 그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쫙 펴진 걸 또 처음 보네요. 헬로키티! 일단 노란 교복을 입고 있고 노란색 리본과 노란 세일러복을 지금 입고 있다고. 어 그럼 얘는 헬로키티가 아닌데. 설마 헬로키티에 숨겨놨던 이복 여동생? 그때 그 친구 있었잖아. 다니엘. 아 여러분들 헬로키티의 고조할아버지라고 했던 우리 다니엘 씨는 헬로키티의 남자친구로 밝혀졌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님께 죄송하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정상적인 헬로키티가 나올 거야.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알던 시나모롤이 아니야. 내가 알던 시나모롤도 이렇게 귀가 크고 얼굴이 동그랗고 몸이 엄청 작은 하늘의 강아지 같은 이미지였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 그거다 같아. 타이어 그 마스코트 미쉐린이라고 알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시나모롤이 네. 발이 접혔고 지금 배에 지금 복부 지방 보이시죠? 그리고 머리 위에 시나몬이라는 카푸치노 컵을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시나모롤이 뚱나모롤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빠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무슨 시나모롤 꾸삐 에디션입니까? 아, 이번에는 제가 잘못 사온 걸 인정합니다. 홍시님들이 원하는 살리오 스탠드는 이게 아니었다고요. 아,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혹시라도 홍시님들 중에 살리오 스탠드를 갖고 계신 홍시님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 링크, 구매할 수 있는 그 링크를 좀 남겨주세요. 제발. 자, 몇 번입니까? 저는 1번입니다. 왜냐면 1번? 오늘은 촬영일 기준 5월 17일이기 때문에. 글씨 5월 17일이랑 1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까지 5번이랑 7번이 나왔거든요. 아하! 하! 오! 카드부터 달라. 어? 봐봐. 약간 회전목마. 어? 그거 아니야? 시크릿? 설마 이 킹받는 살리오 아크릴 스탠드 제대로 된 카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 왜? 봐봐. 제대로 되는가? 아니 이게 뭐냐고요. 눈이 묻혔어 지금 살에. 입은 묻혀가지고 지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 여러분들 포토카드 요즘 친구들 말로 포카라고 하거든요. 이 포카랑 아크릴 스탠드랑은 조합이 안 맞다는 거.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너무 좋아하는 포차코다. 킹받는 포차코. 포차코가 왜 저렇게 된 거야. 포차코 원래 그렇게 키가 큽니까? 2m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봤을 때 약간 10년 뒤 살리오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으악 자라가지고 아 나는 포차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하지. 아, 내 포차코는 귀요미였는데 어느새 훌쩍 커버렸다. 까만 코랑 까만 얼굴 까만 귀는 똑같아 어렸을 때랑. 그런데 몸만 자랐어. 우왕? 얼굴은 그대로 몸만 자랐어. 아휴 이게 뭐 참. 자, 제 차례입니다. 네. 저는 9번 가겠습니다. 쿠롬인데 술 취한 쿠롬이가 나왔어. 꿀떡. 아, 모로라. 오늘 우리 팀장님한테. 아니야, 내 생각에 약간 그 엄마가 된 쿠롬이 같은 느낌이야. 아, 쿠롬이가 어느새 커서 결혼도 하고 이제 엄마가 이제 된 거야. 엄마가 된 쿠롬이. 또 역시 너도 세월을 피해가지 못했구나. 아크릴 스탠드는 설마 그래도 누구야? 마이 멜로디. 어? 마이 멜로디? 아, 이게 뭐야? 어, 여보, 근데 이거 시크릿인 것 같아. 약간 이거 반짝반짝거려, 이렇게. 이 마이멜로 시크릿입니다. 네! 이거 반짝거리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반짝반짝 안 거린다고요. 아, 근데 더 이상한 것 같은데. 안 반짝이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 자, 다음 몇 번입니까? 다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모든 악재가 원인, 악재는 4번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없애버려요. 하! 오! 이번에도 야간 회전목마 퍼레이드. 쿵짝짝. 허! 에? 아, 뭐야! 새우튀김 중복이 나와버렸습니다. 잠깐만, 아까 그러면은. 포차코가 한 번 더 나온다는 거야?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아! 어? 구데타마다! 얘는 그래도 정상이다! 아니야, 걔도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 여기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 아 이렇게 앉아있겠지. 아 이게 앉아가지고 지금 다리 이렇게 앞바다리 하고 있고 이쪽은 지금 이렇게 사람 탈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무서워! 근데 그거 하나 알았어. 포토카드가 겹쳐도 스탠드는 겹치지 않아. 그러네. 아까 이거 뭐 여기 포차코 나왔잖아. 근데 포차코가 아니라 이번에 구드타마가 나와버렸어. 다음 거 또 까보자. 자 다음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아까 뽑은 켈로키티다. 어? 오! 봐봐. 아니야! 미세하게 달라! 쟤는 바이키티. 바이키티. 이 친구는 헬로키티, 이 친구는 바이키티. 아, 그런 친구구나. 라는 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내 생각에는 다른 날이야. 이건 어제, 이건 오늘. 오늘 똑같은 아니야. 옷을 입을 순 없잖아. 자.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하. 아! 폼폼프린이다! 아니 여러분들 폼폼프린이 먹다가 너무 먹어서 지금 내장지방이 외장지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아니 원래 귀가 저렇게 컸나? 아니 귀에도 살이 쪄버린 거야 이제. 얼굴이랑 그 몸매랑 둘레가 같아. 자 여보 드디어 4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2번을 뽑겠습니다. 2번. 자 포토카드부터 하! 에! 야 괜찮아. 그래도 아크릴은 중복이 안 날 수도 있어. 하나 둘 셋! 다리만 바꿔도 그렇지 않겠다. 캐롯캐롯캐롯삐. 이야 안녕 난 캐롯삐라고 해 개걸. 저거는 그냥 오빠랑 똑같다. 네? 이게 어딜 봐서 저랑 똑같다는 거죠? 그냥 오빠는 인형 탈 안 쓰고 알바해도 되겠다. 빨리 우리 아무튼! 아니 캐롯피가 웃긴 게 성장을 덜 한 것 같아 보여요. 캐롯피는 그래도 좀 예. 귀여워요. 그쵸? 비율이 괜찮아. 비율이... 몸 이를 때 다리 0.5. 근데 포차고는 이를 때 이를 때 이를 거의 3등신입니다. 비율이 좀 짧아야 귀엽네요. 비율이 약간 가분수가 되어야 귀엽습니다. 오 그래도 중복이 없고요. 이렇게 꽉 채워놓으니까 다른 느낌이다.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킹 받는 살리오. 차다 일어났는데 이렇게 살리오 스탠드 한번 힐링하려고 딱 봤는데 무서워. 자, 제 차례입니까? 전 3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파! 우와 캐롯피! 방금 이거랑 세트야! 세트! 저 진짜 캐롯피 무슨 지옥이야? 오빠 뒤에 서 있어 봐. 캐롯캐롯캐롯피 3단 변화. 저주받았어. 아무튼! 여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캐롯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크릴 스탠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 둘 셋! 얘는 모롤인데. 아 밀크다 밀크. 아니 모롤이 아닙니까? 아니 애기 있어요 애기. 얘가 애기라고요? 전혀 애기 같지 않생겼습니다. 일단 젖병 목걸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밀크라는 우유 통조림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나모롤 우리 캐릭터들은 좀 귀여운 것 같긴 해. 전혀 귀엽지 않습니다. 킹 받아 죽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걸 하나에 6,380원 주고 산 우리 홍이 누나님은 잘못했습니다. 자, 6번, 8번 단 두 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안 좋아하는 숫자예요, 6번, 8번. 하지만 전 8번이 더 좋으니까 8번. 봉이 누나가 8번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들. 8. 하! 어머나, 어떡하냐. 또 마이 멜로디가 나왔다. 자, 중요한 건 아크릴 스탠드입니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하! 우와! 크롬이도 아니고 구롬이도 아니고 뭐 충격과 공포의 크롬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비율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 그럼 딸의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었는데 딸이 이렇게 생겼어. 아니 나는 있잖아요 네. 저 치마에서 다리가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리가 잘린 것 같아. 다리 보니까 아니 이게 또 쿠로미가 말랐어. 일단 이렇게만 보면은 쿠로미야. 점점 더 이제 막 우유를 막 마시더니 무럭무럭 자라버렸어요. 아 망했다. 아직까지 중복이 없다는 거. 자 우리 아크릴 스탠드만 세웁시다. 아 근데 나름 그 아크릴 저거 만드신 분도 약간 찔렸는지 카드를 넣어주신 아 그렇지 이것만 이제 팔기에는 약간 양심에 찔리셨을 수도 있어. 이걸 딱 받는 딱 여는 순간 이게 뭐야 크로미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여보세요? 네 아 아크릴 스탠드 제작업체죠? 아 저희 딸을 울렸는데요. 빨리 해. 네. 자 마지막 6번 남았습니다. 제발 진짜 놀라지도 않는다. 하! 오! 아 귀여워! 아 얘는 귀여운데? 얘는 귀여운데? 아까 뽑은 밀크랑 똑같은 애 아닙니까? 세트입니다 세트! 세토 게토다지! 하! 뭐야? 유행어. 네, 마지막 여러분들 아크릴 스탠드 여러분들 홍신님들의 힘을 여기에 다 실어주세요! 하! 친구들 한번 일렬로 일렬 종대로 세워보겠습니다. 일렬 형대구나. 빠라빠라. 으아! 킹받아! 있잖아. 우리 지금 살리오를 많이 했잖아. 근데 살리오를 매번 할 때마다 그 뽑기 사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형 살리오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아니야. 싸게 살 수 있어.
1,500원에 살 수 있어. 어? 1,500원? 어떻게 1,500원에 사 그걸? 산리오 피규어가 보통 5,000원, 못해봤자 5,000원, 만원, 15,000원, 심지어는 우리 2만원짜리 피규어도 뜯어봤어. 그래, 근데 살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 고퀄이야. 고퀄 피규어를 1,500원에 살 수 있어. 이건 뭐야? 이거는 쿠로미 트러블 메이커 얼벤스 시리즈야. 뭐라고? 쿠로미 트러블 메이커 얼벤스 시리즈. 얼벤스가 뭐지? 얼벤스의 뜻이 뭐지? 아니. 나는 이름 보고 산 게 아니라 귀여워서 샀잖아. 좀 귀엽긴 하네. 딱 여보 스타일이다. 이거 약간 여보가 맨날 홍아지 보면서 하는 말 있잖아. 너 등에 올라타고 싶어. 맨날 그러잖아, 여보가. 아, 아무튼 뒤를 봐봐. 뒤에 여덟 종이나 있거든? 뒤엔 여... 아니, 옆에. 아, 이렇게! 엄청 귀엽지 않아? 일단 이거 맥주 쿠로미, 이거 샌드위치 쿠로미, 이거 할로윈 쿠로미, 선생님 쿠로미다. 이 고퀄 피규어를 1,500원에 살 수 있다고. 그래도 안 할래? 1,500원이면 무조건 해야지! 8월 21일 오후 4시부터 8월 28일 오후 3시 59분 59초까지 썸머 엔딩 세일을 하거든? 근데 썸머 엔딩 세일 동안 가격도 가격이지만 빨리 받을 수 있어. 알리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면 보통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잖아. 근데 그냥 우리가 국내에서 물건을 받는 것처럼 똑같이 5일 안에 물건을 받을 수 있어. 아니 잠깐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5일 만에 이 피규어를 1,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근데 선착순 50개. 아, 선착순 50명. 5일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어. 아, 근데 그거 있잖아. 기존 알리 회원들은 쿠폰을 입력하면 $5 쿠폰이 들어오고, 신규 알리 회원들은 쿠폰을 입력했을 때 $7 쿠폰이 들어와. 맞아. 그래서 우리 신규 회원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1,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거고, 기존 회원이신 분들은 4,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 뭐야, 그럼 무조건 신규 회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근데 알리 아이디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엄마 걸로 해야겠다. 아, 무, 흠! 열어보자. 오, 한 박스에 8개 들었네. 근데 이거 이렇게 박스로 사면은 무조건 8개 나오는 거겠지? 그렇지 않을까? 짜잔!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8종을 전부 모아라. 어, 이거 뒤에 이거 판 어딨어? 자, 국내 최초 대한민국 찌 스탠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넘버링을 해야겠지? 일단 빼보자. 꽤 크다, 이거. 우리 지금까지 제일 잘 나온 살리오. 우리 지금까지 찍었던 살리오 랜덤 피규어 중에 뭐가 제일 잘 나왔는지 알아? 내가 알리에서 샀던 벚꽃 시리즈 살리오가 진짜 조회수가 잘 나왔거든? 약간 그 정도로 고퀄이지 않을까. 아, 그 정도 퀄리티를 1,500원에? 자, 몇 번부터 뽑아볼까? 오랜만에 하니까 1번. 1번 바로 갑자.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우와. 일단 이 봉투 하나 들어있고 아래 뭔가가 들어있어요. 뭐, 우와, 이게 뭐지? 아, 그거 같다. 아, 그 스탠드인가 봐. 그래서 이 바닥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쿠로미 이거, 쿠로미 부하. 쿠로미가 맨날 데리고 다니는 친구잖아. 아, 이름이 뭐였지? 아, 이름이 뭐였지? 우리 홍시님들 혹시 이 쿠로미의 부하 이름을 알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부하 옆에다 세워놓고, 이건 뭐지? 아, 이렇게 박스를 만들 수 있는 거냐? 아, 맞아, 맞아. 그런 것 같아. 아, 그럼 케이스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네. 이렇게 정육면체 케이스. 아, 이렇게 맞네. 조립을 서로 케이스끼리 위로 쌓을 수 있나 봐. 이거 필요 없네. 내 허접함. 내 케이스랑 비교되니까. 빠! 정보로 오는데 잘 됐다. 내가 이걸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아, 나 이해했어요, 여보. 아, 내가 조립을 잘못했는데 이게 뒤로 가야 되네, 이런 식으로. 짜잔! 아, 너무 예쁘다. 뒤에 꾸러미 방이라서 꾸러미 얼굴을 저렇게 돼 있어. 부하를 여기다 꼽아주래. 이렇게 짜잔! 빨리 빨리 주인공도 빨리 뜯어줘. 주인공을 안 뜯어줬잖아. 피규어가 제일 중요하니까. 오! 할로윈 쿠로미! 아니 퀄리티가 완전 다르네. 밖에 박스에 보이는 컬러보다 더 예뻐. 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컬러는 약간 해골. 흐리멍텅하거든? 모자 지금 할로윈 모자 쓰고 있고 분홍색 해골 그리고 검정색과 빨간색 반반 망토를 두르고 있어. 이 친구 이번 10월 할로윈 때 단단히 또 준비를 한 것 같아. 그리고 팔이 길어가지고 지금 손이 다 안 나왔어 끝까지. 이 친구를 여기에 짜잔! 이렇게 1,500원에 이걸 어떻게 1,500원에 팔지?
아니 그냥 피규어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스까지 있으니까. 어 근데 이 안에서 좀 논다. 우리 차 고무 차력 같은 걸로 붙여주자. 그래도 괜찮아. 답답하지 않잖아. 다 몇 번? 6번. 6번. 빰빰 빠라밤. 오랜만에 나오는 빰빰 빠라밤. 또 할로윈 크롬이는 아니겠지. 빰빰 빠라밤. 너무 귀엽다. 내가 아까 이 피규어의 제목을 말해줬잖아. 뭐였더라? 울랄라 크롬이었나? 크롬이 트러블 메이커 얼벤스 시리즈. 약간 크롬이가 트러블 메이커인 거야. 그래서 약간 지금 다 할로윈 느낌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아 할로윈 에디션이구나. 왠지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집을 한번 만들어줘볼까? 아 이거 봐봐.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네. 칠판. 칠판도 피규어 재질로 돼 있어. 그리고 이렇게 딱 끼워 바닥에. 끼워주면은 아 크로미를 끼우는 이 부분이 이렇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와. 네 부하 들어오세요. 네 크로미님. 오 부하 직원까지 같이 이렇게. 이제 수업하다가 졸고 있는 애 얘가 딱 가가지고 선생님 얘 졸고 있어요. 뒷장소한테 때려주세요. 오빠가 졸는 사람이었구나. 난 맨날 졸았던 것 같아. 짜잔! 자 이제 빨리 다음. 다음. 아 이걸 이렇게 쌓을 수가 있어. 이렇게 옆 위로 쭉쭉 쌓을 수가 있나 봐. 오 완전 예쁘다. 8개 그럼 나 다 모으면 대박 예쁘겠다. 위로 여보 8개 8층 크로미 탑을 내가 쌓게 해줄게. 여보 내가 현실에서 집은 못 쌓여도 갈리에서 크로미 탑은 쌓게 해줄게. 자 내가 뽑을 거야. 그래서 7번 행운의 숫자. 똑같은 것만 안 나오길 바래. 네. 잠깐 불길한데? 잠깐만. 바라밤. 아 다르다잖아! 아니 지금 저거 뭐야? 아니 안 돼요? 안 돼가 아니라 리본이야. 얘 패션 센스가 아주 죽여준다. 화려한 스타일이구나. 화려한 스타일이야 지금. 약간 내가 봤을 때 지금 약간 생각이 안 나. 어떤 컨셉의 크롬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 빨리 배경을 만들어주세요. 왜 저러는 거야? 자 오빠가 만들어. 이게 끼우다가 이게 잘 안 빠질 안 끼워질 때가 있을 때 다시 빼고 끼우면은 잘 끼워져요. 목욕하는 크롬이. 아니야. 맞아. 지금 목욕물 아니야. 받아가지고 목욕하려고 안대까지 그 머리 이렇게 내려오지 말라고. 아니야. 오빠가 리본이랬잖아. 그리고 그거 목욕탕이 아니라 우산이야. 우산. 그러니까 우산 모양 욕조인 거지. 딱 봐봐. 마룻바닥만 봐도 이게 목욕탕 욕실이라는 게 확 느껴지지 않아? 아니 그러면 지금 우산 파는 데서 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진상짓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트러블 메이커잖아. 양아치네. 띠링. 3층. 오 3층 크로미 탑 3층 완성. 자 다음 몇 번입니까? 다음은 8번입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건 뭐야. 스마트폰 크롬이잖아. 아 아니다. 간호사네 이 친구. 간호사 모자 쓰고 있잖아. 맞지? 그리고 진료 차. 맞네. 차트를 보고 있네. 차트 보고 있어 지금. 짜잔. 병원 크롬이. 간호사 크롬이. 병원 오픈했다고. 오픈했다는 네온 사인 간판도 있고 옆에 주사기도 있어. 아 이게 주사기. 아 맞네. 와 근데 나도 저 병원 가고 싶다. 왜? 귀엽잖아. 이 병원에 가면 크로미가 주사 100방 놓을 수도 있어요. 뭐 별로 안 아플 것 같아. 왠지 크로미가 놓는 주사는. 이거 위에 올려서 따단 4층 완성. 4개밖에 안 남았어. 가자 빨리 가보자. 나 3번 가볼게. 3번. 아 설마 여기서 중복이 나오진 않겠지. 그 미소의 의미는 그 한숨의 의미는 뭐죠? 아! 내가 여보 이 크로미가 제일 귀엽다고 생각했거든. 진짜 나도 소원이 있다면 나중에 홍아지가 이렇게 커가지고 내 홍아지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야. 나 홍아지랑 같이 놀러 다니고 싶어. 홍아지. 안녕. 이거 봐봐. 너 닮았어 홍아지. 타고 있는 이 악마의 귀가 엄청 커. 그래서 귀를 펄럭펄럭 해가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지. 이 친구가 하늘을 날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용수철 놀이터에서 이거 놀이기구 타고 있는 거야. 뭐야 나 하늘 나는 줄 알았네. 신발 벗고 타고 있어. 아 나 알겠다. 거기 크롬이 전용 키즈 카페야. 아 크롬이 키즈 카페구나. 얘 부장가 봐. 키즈 카페 전세도 내고 말이야. 본인 이름으로 낸 거야. 아 사장님이구나. 사장님이야. 짜잔. 와
약간 쿠로미가 되게 보라보라 하잖아. 근데 배경도 보라보라 하니까 뭔가 진짜 쿠로미랑 제일 잘 어울리는 테마가 아닌가 싶어. 이게 거의 히든일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바닥도 지금 보라색이야. 혹시라도 개당 낮게 구매하신 우리 홍시님들, 요 쿠로미 뽑으신 분들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5층이야! 쿠로미탑 5층 완성! 남은 박스는 3개. 몇 번이죠? 5. 5번 가보자. 오! 뭐야? 샌드위치 쿠로미! 완전 귀여워. 하늘색 리본을 양쪽에 묶고 있고 지금 샌드위치 뭔가 만들고 있어. 크림이 막 다 흘러나왔는데요. 쿠로미가 하늘색 리본을 단 거는 또 희귀하다고. 하늘색이면은 시나모롤이잖아. 얘 혹시 시나모롤이 하고 있던 리본 뺏어온 거 아니야? 트러블메이커. 트러블메이커니까. 완성! 브레드 쿠로미. 빵집에서 일하는 쿠로미인가 봐. 빵집에서 먹고 싶은 빵을 깔아 뭉갰어. 아, 앞발로 깔아 뭉갠 거네. 손이 너무 귀여워. 손이 왜 이렇게 동글동글해? 도라에몽 손 같다. 너무 귀엽다. 그러네, 약간 도라에몽 손 같네. 오, 너무 귀엽다. 따단! 안 무너져요? 오, 안 무너져. 튼튼해. 꽤 튼튼해요, 뭐. 2번, 4번. 저 가보겠습니다. 4번 갈게요. 오! 어, 맥주! 맥주 크로미. 근데 여보, 이거 맥주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맥주가 아닌 것 같아. 환타, 환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거 빵 반죽 아닐까? 환타야. 딱 그 페트병 모양이 환타잖아. 뭔가 오렌지 주스 아닐까? 환타야. 그래, 환타야. 환타라고 하자. 지금 이 병이랑 똑같은 색의 리본을 메고 있어. 이 친구 약간 깔맞춤 환자 같아, 내가 봤을 때. 관종이라는 거지. 아니야, 지금 알바하는 거야. 아하. 원래 그 일할 때 가게에 맞는 컨셉이 필요하잖아. 어. 오빠 말이 맞았어. 환타가 아니라 오렌지 주스였어. 어떻게 알아? 주스샵이거든, 주스샵. 맞네! 이거 주스샵이라고 써져 있잖아, 여기. 주스샵. 짜자잔. 주스샵의 쿠로미. 바닥 마루가 색깔이 예쁘다. 되게 고급스러운 마루. 고급스러워. 이거 위로 올려볼까? 약간 진짜 쿠로미 건물 같다. 쿠로미 빌딩이야. 얘 돈 많이 벌었어, 지금 건물. 청담동에 건물 하나 올렸어, 지금. 마지막, 라스트. 얘는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네. 마지막 하나 안 남은 거겠네. 합! 아! 얘 뭐야? 일단 지금 앞치마를 하고 있고 베이킹을 하고 있네, 베이킹을. 아, 베이킹 크롬이구나. 이거 약간 그거 거품기 아니야, 거품기? 맞아, 맞아. 배경이 너무 귀여운데? 이게 완전 내 취향이다, 와. 계란을 다 떨어뜨렸어, 얘 바보 같은 놈이. 트러블 메이커잖아. 배경이 진짜 귀여워. 계란에 환장했네. 나는 멀리서 봤을 때 꽃인 줄 알았거든. 계란을 아였어. 아, 귀엽다, 이거. 오씨. 아, 이거 인기 많겠는데? 진짜 귀여운데? 근데 여보 처음에 이거 하기 싫어했잖아. 나는 배경이 없는 줄 알았거든. 배경이 없어도 귀엽긴 한데 배경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 배경이 없어도 귀여운데 배경까지 있어버리니까 그냥 뭐 넘사, 넘사. 와, 크로미 계란 막마 크로미. 아니, 나는 이 크로미가 제일 귀엽는데? 아니, 저번에도 크로미 하지 않았어? 얘도 그러면 알리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거야? 바로 그거지. 얼마야 얘는? 걔는 좀 달라. 근데 더 저렴해. 1500원보다 더 저렴하다고? 우와, 잠깐만, 이거는 더 큰데? 크로미 파티? 그 친구는 1300원. 1500원이나 1300원이나 뭐 비슷비슷하다만. 아니, 그래도 이렇게 커다란 피규어를 1300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저번 시간에 못 들은 홍시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8월 21일 오후 4시부터 8월 28일 오후 3시 59분 59초까지 썸머 엔딩 세일을 해요. 우리 알리익스프레스 기존 회원분들께는 3,800원, 그리고 신규 회원분들께는 1,3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원가는 얼마라는 거예요? 원래 상세 페이지에서는 지금 7.89달러, 1,5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배송비도 붙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썸머 엔딩 세일 기간 동안 신규 회원분들께는 1,300원에 5일 무료 배송. 특별 할인 코드 여기 띄워드릴게요. 요 코드, 요 쿠폰 코드를 입력하면은 신규 회원분들, 기존 회원분들 할인 받아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착순 50분이니까 우리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네, 빠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보, 일단 나 지금 방금 이걸 봤는데, 살펴봤는데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미친 뭔가를 발견했어. 여섯 종이야. 근데 이 앞에는 일곱 종이 들어있다고 써져있어. 그래서 봤더니 시크릿! 저 케이크가 지금 시크릿이라는 거야? 얘가 시크릿이라는 거야 지금. 무조건 이걸 뽑아야 되는 거지. 뽑을 수 있어? 있어. 진짜?
있어. 믿어도 돼? 믿습니까? 아니요. 아니. 자, 열어보자. 자, 첫 번째니까 바로 1번 뽑아볼까요, 우리? 좋습니다. 좋아, 1번 뽑아보자. 어, 부와. 부와, 크기가 부와, 일반 프로미 키 피규어 일반. 크기랑 거의 저, 같은데요? 저 우와, 이거 봐봐. 완전 거대해. 프로미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와, 엄청 큰데? 대박이다. 아니, 이거 손바닥만 해, 피규어가. 베스밤 아닌가요, 베스밤? 베스밤 아니야, 베스밤. 자, 가보겠습니다. 시크릿! 내가 뽑아줄게, 여보. 가자! 아, 에? 우와! 진짜 엄청 커! 이게 뭐야! 박스 크기가 두 배예요, 지금. 보면 저번 시간에 뽑았던 거. 저번 시간 영상 보고 싶으시면 이 우측 상단을 눌러주세요. 요거는 오늘 뽑는 거. 그리고 쿠로미는 거의 내 여섯 배예요. 저번 쿠로미, 오늘 쿠로미. 거의 타고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대왕 쿠로미 같아. 근데 가격은 더 저렴해. 왜냐하면 케이스가 없거든요. 아, 얘는 케이스가 안 들어있구나. 하지만 와, 크기가 압도적이야. 그냥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봐봐. 아, 얘 부하도 그래서 따라하고 있구나. 너도 같이 주인님 따라서 하늘 날아가려고. 어, 여보, 쿠로미가 장미꽃 리본을 메고 있어. 거기다가 약간 예쁜 드레스를 입은 걸 보아하니 지금 친구의 결혼식에 가는 게 아닐까 싶어.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바로 퐁퐁풀인 거야. 시나모롤인.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니야, 이 친구도 이름이 있다고. 어, 이름이 뭔가요? 쿠로미 파티 시리즈. 지금 파티 시리즈야. 그래서 약간 좀 옷이 좀 고급스럽잖아. 아, 약간 지금 파티장 날아가고 있구나. 너희 뭐 슈퍼파워 슈퍼히어로도 아니고 너 왜 날아가니, 쿠로미야? 올리는 거 갖다 주세요. 아니, 필요 없는 줄. 짜잔. 그러면은 저걸 빼요. 얘는 그래서 몇 번입니까? 친구는 6번. 6번. 자, 몇 번을 뽑아야 될까요? 와, 진짜 박스도 커 지금. 왠지 3번. 3번을 좋아하진 않지만 박스가 많이 구겨져 있는 걸 보아하니 이 박스 수상해. 뭔가 수상하단 말이야. 우와! 어! 설마! 설마! 어! 뭐야? 열쇠! 이 열쇠의 주인공은 바로! 에! 거기 열쇠 꽂아줘야 돼, 가운데. 얘 약간 그거 아니야? 금고 지킴이야? 맞아. 금고 지킴이. 맞아, 맞아. 아니, 왕관도 있어. 왕관? 이렇게 자는 거야? 뭐야, 근데 이거 얹혀놔야 되는 건가 봐, 왕관은. 자석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자석은 없다고요. 아, 어차피 내가 막 가지고 노는 게 아니니까 가만히 냅두면은 왕관도 가만히. 왕관 이렇게? 네, 맞아요. 아, 근데 좀 거슬리시는 분들은 우리 본드가 있으니까. 몇 번입니까? 5번. 5번. 어, 묵직해. 돼지들이야, 돼지들. 자, 다음. 나는 2번 갈게. 4, 5, 6 말고 2번. 오! 설마 시크릿? 빰빰 빠라밤 하! 그래도 예쁘다. 뭐야, 귀여워. 저 선글라스 뭐야. 이번 파티의 주인공 크롬이 아니야? 아니야, 주인공 시크릿이잖아. 지성. 와, 귀여워. 왜 이렇게 수줍어? 어, 이거는 뭐지? 왜 장미꽃이 들어있고 도대체 이 스탠드는 뭐지? 장미꽃을 들고 있는 거 아닌가? 나 이해했어. 이해했어, 여보. 이 크롬이는 바로 스탠드! 공중에 떠 있는 거야, 지금 크롬이가. 점프한 거야. 아니, 저 이렇게 치마의 그 디테일 보여? 띄어가지고 그치, 이렇게 바람이 살짝 불어가지고. 맞아. 그리고 이 선글라스 봐봐. 지금 얘 완전 튀는 색깔로 썼잖아. 파티에 가서 첫눈에 반한 거야. 남자 꼬셔보려고. 누구 어떤 남자 하나 꼬셔보려고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홍신님들. 반한 거야. 누구한테? 왕자님한테. 왕자님이 누군데? 폼폼프리. 폼폼프리 왕자님? 맞잖아! 자, 다음. 몇 번입니까? 그 친구 3번. 3번. 4, 5, 6. 자, 몇 번입니까? 5번. 5번 가봅시다. 불길한데? 아니야, 중복만 아니면 되지, 여보. 이야! 요들송 크로미. 요래이, 요래이, 요래. 호호. 아니, 리본을 두 개 다 달았어. 리본 두 개 달았어. 이게 뭐야, 욕심쟁이야? 아니, 양쪽에 안 달고 한쪽에 두 개를 달았다. 어, 그러네. 약간 이거 왕자님께 보내는 신호 같은 거 아니야? 어, 약간 피어싱 한 거야. 하나는 리본 삐지고 하나는 귀에 피어싱을 한 거야. 이게 과하네. 요즘 올드머니 패션이 유행인데 얘는 약간 보면 맥시멀리스트야, 얘 보면은. 그렇지. 봐봐, 이거 봐. 선물 상자. 숨겼어. 선물 상자를 뒤에 숨겼어. 이 선물 누구 거야? 폼폼프리. 맞잖아. 아니야. 이 선물 크롬이 너무 귀엽다. 근데 다 각자 옷이 다 달라. 얘 그리고 리본 달린 고무신 신었어요. 뭐 할머니 거 고무신 뺏어온 거야 지금. 할머니, 할머니, 나 오늘 파티 가는데 고무신 좀 빌려주면 안 돼?
그래 로미야 조심히 신고 할머니 고무신 브랜드가 좋은 거라서. 그렇게 구러미는 할머니의 고무신을 신고 폼폼프리 왕자님을 꼬시러 갔습니다. 친구랑 커플 리본이야. 커플 리본 왕자님 꼬시러 갔더니 아니. 친구 구름이를 꼬셔오면 어떡합니까? 그 저기 옆에 악당 친구 있잖아. 아 이거 부하? 부하랑 지금 커플 아, 리본을 했어. 얘 약간 구름이의 약간 애착 인형 같은 건가? 그런 거 같아. 나랑 홍아지처럼. 아, 그 친구 3번 아니 4번. 대망의 두 개가 남았다. 몇 번? 6번 할래. 난 6번 할래. 오빠는 4번을. 나 4번 뽑게. 자 여보 거 먼저 할게. 오빠가 뽑아준다 했잖아. 내가 4번으로 케이크 뽑아줄 테니까. 너 알지? 파티에 케이크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케이크가 아니었네요. 이거 뭐야? 근데 이게 무슨 크롬이야? 그거 같아. 젠. 아니 춤추는 거 같아. 크롬이도 제니님의 팬인 거 같아. 케이팝을 좋아하는구나 쿠로미도. 나 저 리본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지금 드레스도 보면 약간 채니님이 입고 나올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을 하고 있네. 아시는 홍신님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그쵸? 이 쿠로미가 채니님을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요즘 댓글을 너무 안 남겨주셔서 삐졌어. 삐짐.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1번. 오, 첫 번째. 와, 진짜 엄청 커. 완전 크롬이 사단이야, 여기. 마지막 대망의 4번. 여보야, 여기서는 당연히 케이크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그 이유는 바로 오빠는 황금손이기 때문. 아니잖아! 케이크 아니잖아! 얘가 더 제니님 닮지 않았어? 아, 근데 얘도 닮았지. 왜 이렇게 다 귀여워? 어, 여보, 여기 뭐 있다. 삼지창 있어, 삼지창. 보석 반지도 들어있다고. 아, 됐다. 우와, 이거 봐봐. 와 너무 귀엽다. 악세사리를 확실히 장착하고 안 하고 진짜 차이가 많이 난다. 그치? 이 친구 폼폼프린 왕자님께 반지를 주면서 자기랑 결혼해달라고. 내 케이크는 내 시크릿은? 그거 알리익스프레스에 쿠폰 입력해서 10개만 더 사봐 여보. 10개 받자 15,000원밖에 안 하니까 내가 15,000원으로 케이크 살 돈으로 케이크 쿠로미를 꼭 뽑아주겠어. 자 그럼 어떤 쿠로미를 뽑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1번 제니님 닮은 쿠로미. 2번 반지를 뺏은 건지 주는 건지 모르겠는 쿠로미. 3번 왕자님한테 고백하는 쿠로미. 4번 커플 리본 쿠로미. 5번 빠라바라바바밤밤밤밤밤밤밤 빠라바바리 아무 말이나 지어내 빰빰빠라 병구 앞에서 잠든 쿠로미. 6번 슈퍼맨 쿠로미. 쿠로미 시리즈는 이것으로 막을 내릴 것 같고요. 고정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로 들어가셔서 혹시 쿠폰 코드 꼭 입력해주시고 쿠폰 코드를 꼭 입력해야 할인가가 보입니다. 우리 구매하신 홍시님들 중에서 혹시 케이크, 시크릿, 쿠로미를 뽑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혹시 케이크, 쿠로미 뽑으신 분들 댓글 꼭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다음번에 더욱더 멋진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떨어졌어. 오 잡았어. 순발력.